안녕하세요. 상주의 진산 농원입니다. 오늘도 역시 또 능이버섯을 따러 왔습니다. 예, 지금 벌써 옆 부대 등산 배낭에 지금 벌써 한 3km는 딴 것 같은데 여기도 아직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아, 올해는 어떤 데는 또 좀 덜 난 데도 있는데 여기는 예년보다 좀 많이 난 것 같아요. 그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능이가 그렇게 많은가 하겠지만 이건 뭐 예전부터 능이 자리를 찾아놓고 따는 자리입니다. 그리고 일로 와서 이렇게 올해는 참 상태가 양호하죠. 오, 연기 좋습니다. 이렇게 이런 게 이런 게 지금 까치까치 단단합니다. 따볼까요? 와, 밑에도 이렇게 깨끗하고 이것도 단단한 게 꼭 송이버섯 끝이 단단하고 이렇게 좋습니다. 꼭 요 뭐 노루털 같죠? 천엽? 소 천엽의 털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거는 한 손으로 따기 좀 그래서 이따 영상을 끝내고 따겠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찬바람이 부네요. 찬바람이 꼭 느낌에 어디서 서리가 온 듯한 10월 중순에 느끼는 그런 찬바람이 붑니다. 이렇게 시원할 때 능이버섯이 단단하고 좋아요. 날씨가 뭐 30도 넘어가고 구덥지근하고 습도가 있고 그러면 며칠 만에 능이가 그냥 그 썩어요. 그래서 안 좋은데 올해는 지금 태풍이 지나고 계속 날씨가 비가 안 오고 바람이 이래 많이 부니까 적당히 건조하니까 지금 아주 단단한 게 단단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. 오늘도 오늘 땀은 오늘 한 10km, 15km 정도 한 딸 계획인데 이제 내려가면서 몇 자리 또 그 능이 밭을 한번 이제 봐야겠습니다. 그러면 아마 한 세 자리만 따도 뭐 10km 이상은 딸 겁니다. 오늘 여기에서 한 5km는 딸 것 같고. 능이 구경 많이 하셨죠? 예. 어떻게만 또 영상이 찍히던데, 스냅이. 네, 오늘 여기까지 능이, 구경 보여드렸습니다.